작고 아름다운 필리핀의 오지섬 마스바테. 여기 어디 있는데? 서울 촌놈 정준이 평소 로망이던 상어잡이 배를 탔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생애 첫 상어잡이. 공포와 긴장의 순간 영화 속 조스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건 인간과 상어의 한판 승부. 이것이 바로 전쟁터다. 거친 바다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2박 3일간의 생존기. 지금 필리핀 상어잡이 마을로 떠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4시간 만에 도착한 필리핀 마닐라. 아, 근데 진짜 외진댄가 봐요. 프로펠러 비행기. 저희가 갈 곳은 이 작은 경비행기조차 하루에 한 번 다니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는 섬이 마스바테라는 곳인데 마닐라에서 제가 가야 되는 게 비행기 타고 여기 마스바테. 저희가 갈 곳이 여기고요. 여러분 분들이 많이 아는 곳 세부. 이 정도 거리. 상어 잡는 마을 가서 같이 상어 잡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 잘 들으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위험해야죠. 1시간 30분의 비행. 새벽 비행이 피곤함도 잠시.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름다운 일출에 굉장히 설레입니다.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거제도 크기의 마스바테 섬. 하지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다시 차로 1시간 30분 이동. 오지로 가는 길. 험난한 여정을 실감합니다. 이 배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된대요. 상어 잡는 마을로 가려면. 와, 근데 이거 타고 어떻게 가지? 이 작은 배들이 마을과 마을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도 돼지도 전부 타고 내립니다. 돼지야, 배멀미 때문에 살 빠졌겠다. 저의 최종 목적지는 섬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인데요. 용로가 없다 보니 이제부터 배를 타고 바닷길로 가야 한답니다. 이거 저희가 타고 갈 배인데. 아, 근데 진짜 조그만데? 고맙게도 취재진을 마중 나온 마을 주민들. 잘 부탁드릴게요. 저보다 두 살 형인 봉선장님. 노! 노! 트리스! 아, 근데 진짜 불안하다. 배가 뜨자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의 일주일을 바꿔줄 운명의 배. 이 작은 배가 상어잡이 배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었죠. 파도가 거세지자 조그만 배가 휘청휘청. 고개 운전이 따로 없네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와중에도 저기 자고 있는 이게 카메라 감독님. 저 감독님이 오지 전문이네요. 오지 전문. 왜 오지 전문인지 알 것 같아요. 현지인들까지 빵 터졌습니다. 상어 낚시라고 해서 그 남자라면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 강한 상어를 잡는다는. 그리고 낚싯배라고 하면 크잖아요, 되게. 근데 되게 좁고 대나무로 엮어놨어요. 그리고 그 대나무로 묶은 게 낚싯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되게 다 어설펐어요. 그 배는 그냥 어설픈 배였는데 파도가 좀 세게 오다 보니까 겁먹었었어요, 솔직히.
드디어 필리핀 사람들도 쉽게 드나들지 못한다는 상어잡이 마을이 눈앞에 보이네요. 어, 여기 마을이 있네. 와, 와 내리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어, 되게 애들 있네. 아, 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상어잡이 마을 마통호. 12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아주 작은 해안마을. 이곳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서스핀 말고, 어,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저렇게 생겼구나, 서스핀이. 상어 마을답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건조 중인 상어 지느러미. 귀한 싹스핀이 마을 곳곳에 빨래처럼 널려 있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저 돼지가 죽는 거야. 배 밑을 그늘 삼아 서늘한 지붕 아래서 낮잠을 자는 돼지들. 돼지를 키우는 방식이 독특하죠? 그리고 코코넛 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지은 소박한 집들. 더운 날에 온 걸 실감했습니다. 마을 구경이 끝나고 마을의 최고 영장자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이분이 마을 최고의 어르신 발렌시엘라 할아버지. 흔쾌히 집안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어, 지금 뭐가 내 발을 핥아서 개인 줄 알고 봤더니 돼지였어요. 신기하다. 닭도 제 집 마냥 드나드는 집. 이 집 살림의 비법은 천장에 둥둥 매달린 요것이랍니다. 사람과 가축이 함께 사는 집. 삶의 지혜가 돋보이죠? 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11 와. 대단하신데요. 근데 되게 정정하신데요, 다들. 집 밖에 아이들이 모두 할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My name is Roman in Valenzuela. Lucini Valenzuela. Rodrigo Valenzuela. Junior. Family. Old family. Yes. 온 마을이 할아버지의 핏줄인 발렌시엘라 가족입니다. 숙소 하나 없는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낼지 난감할 무렵. 예? 위에? 어디잖아. 마노. 발렌시엘라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자 이장님이신 아르도 씨가 숙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집. 아, 여기가 만들고 있는 집인가요? 완성된 집은 아니고. 오. 완공이 되면 이 마을에서 가장 신식집이 되겠죠? 뷰가 여기 봐. 그림이야, 그림. 방 안에서 바라본 창문에는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이 걸려 있네요. 아, 재밌겠다. 아, 난 찍겠다. 바다가 놀이터인 섬 아이들, 물속으로 풍덩 다이빙한 산의 아이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
어느새 사내 아이의 손에 들린 작살. 순식간에 물고기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꼬마 어부들의 솜씨 대단하죠? 고기 저기요, 고기 잡은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건데 우리나라 조기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지? 아이스? 얼음? 전기도 냉장고도 없는 작은 섬마을에 얼음이란. 얼음이 얼음. 진짜 얼음이야. 이거 그냥 볏짚인데? 하늘랑 빨라이. 와, 여기 놓으면 안 녹나 봐요, 얼음이. 야, 신기하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와. 아니 이 볏짚에다 넣어놓으면 요만한 얼음이 일주일 간대. 일주일 하루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냥 밖에다 놓으면. 와, 이거 지혜네. 이분들의 귀한 얼음 사용법 한번 보실까요? 먼저 왕겨를 씻어내고 필요한 만큼 얼음을 잘게 부순 다음 물고기를 넣으면. 손실해. 생선 냉장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남은 얼음은 다시 왕겨 속에 보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만의 지혜로움에 반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풍경처럼 살아가는 상어잡이 마을의 첫날이 전무입니다. 오늘은 상어잡이 배가 출항하는 날. 이른 아침부터 출항 준비로 분주한데요. 장비들이 꽤 무시무시하죠? 엄청 날카로워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무섭다. 상어를 낚을 특대형 낚시판을 준비. 그리고 상어가 좋아하는 상어 밥까지. 마라 폰텍. 이게 1, 2, 3. 예, 1, 2, 3. 오케이.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여기 같이 가자. 한국말을 알아들었는지 줄행란 치는 녀석. 상어가 무섭긴 하구나. 이장님과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상어잡이 배가 깊은 바다를 향해 출항합니다. 기대돼요. 긴장도 되고. 이제 마스바테 섬과 세부 섬의 중간 어디쯤까지 2시간여 바닷길을 달려야 합니다. 저의 스승이자 상어잡이 배와 운명을 함께할 선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력 23년 차의 카리스마 봉선장. 작은 나침반 하나로 망망대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베트랑입니다. 경력 12년 차의 유머러스한 닉스. 경력 12년 차 인상파 링고. 경력 10년 차의 과묵한 빅토. 그리고 이 배의 막내 저까지 모두 5명의 어부가 상어 잡으러 갑니다. 조상 대대로 상어를 잡는 어부들. 작고 낡은 이 배 역시 대대로 허락된 합법화된 상어잡이 어선입니다. 저기 있다. 어디서? 봤어요? 돌핀. 돌핀 나가는 돌핀. 놓쳤어. 방금 돌고래 있었어요. 왔어. 다시 나타난 돌고래 때. 찍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돌고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잠시 돌고래 쇼를 감상하시죠.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돌고래는 관상용일 뿐 불법이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2시간인데 느낌에는 한 지금 한 4시간 날린 것 같아요. 왜냐면 풍경이 똑같아. 근데 중간에 돌고래라도 나타나서 좀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드디어 상어잡이 포인트에 도착. 조업 준비를 위해 꺼낸 미끼. 이 냄새가 여왕 보약한 게 아닙니다. 홍어! 홍어 있어. 홍어 삭힌 거. 살짝 그 냄새가 나. Smells bad. 배보레 도비샥. 상어잡이 첫 번째 작업, 미끼 자르기. 상어 밥으로 쓰이는 말라뿐띡은 크고 윤기가 반질반질해서 먹음직스러운데요. 사람은 먹지 않는 생선이랍니다. 그리고 보니 온통 기름 덩어리네요. 사이즈 굿? 사이즈 굿? 굿 사이즈. 상어잡이 두 번째 작업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전통 방식 그대로 168개의 갈고리에 준비한 미끼를 끼우는 것. 상어를 유혹할 미끼 준비 완료. 마지막 세 번째 작업은 상어밥 미끼 투척. 168개의 미끼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체 5km 투척하는데 2시간 소요. 이제 뱃사람의 숙명인 기나긴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한번 바다로 나오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 배 안에는 제법 살림살이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공선장님, 왠지 제가 불안한 눈치죠? 불렐까 봐 지금. 배 불렐까 봐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배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찼어. 무섭게. 어, 안 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 이렇게 많이 찼어. 파도가 치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수시로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런 잡다한 일은 힘 좋은 막내 담당입니다. 바쁘다 바빠. 그 사이 냄비 물이 끓었습니다. 잠깐만.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커피 풍덩, 설탕 듬뿍. 제가 이래봐도 저희 집에선 바리스타입니다. 여기 분들은 많이 드시던데요, 설탕을? 아메리칸 커피. 무면허 바리스타 정준의 흔들리는 선상 카페. 소박하지만 낭만 있죠. 야미. 야미. 건배.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달달한 커피 한 잔.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입니다. 배 위에서 9시간째 바다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빅토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막내인 저는 어딨냐고요? 첫 항해의 긴장과 피곤이 밀려들었는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밥 먹나요? 밥. 긴장했더니 피곤했었나 봐요.
닉스 한국말 신동인데. 냄생선에 미란생. 그런데 닉스 생선 한번 보고 밥 한번 먹고 필리핀판 자린고비가 따로 없네요. 저도 뒤늦게 냄비밥을 긁기 시작했는데요. 아, 탔네. 아, 무슨 생밥 양념이 돼 있냐? 오늘 안 입어서 그런가 봐. 맹밥이야, 맹밥. 닉스가 눈으로만 먹던 생선 두 마리는 저를 위해 아껴둔 거였네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 버리지? 고마운 마음에 비상식량으로 가져간 고추장 비빔밥을 건넸습니다. 스파이시 망항. 오케이. 아, 이게 맵구나. 매워요. 어느새 하늘엔 달이 떴습니다. 아, 근데 잘 보여요? 너무 예쁜데? 잘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달을 마주 보면서 먹는 배우의 첫 식사. 보름달처럼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잘 준비를 하는 제작진과 선원들. 저도 한켠에 누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딱딱한 대나무에 등은 베기고 조금만 뒤척이면 바로 바다 밑. 서커스 하듯 잠을 청해야 하는 밤입니다. 모두들 잠이 든 칠흑 같은 밤. 홀로 껴있는 봉선장님. 누군가는 밤새 입질 신호를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역시 캡틴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바다는 아침도 빠릅니다. 그리고 밤새 자리를 지킨 봉선장님. 뱃사람들은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저 빼고 모두들 기상을 했더군요. 갈치를 잡았다고요? 어디? 이른 아침 첫 수확. 오늘 왠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 트리. 이제 드디어 낚싯줄을 올려요. 12시간의 기다림을 맛보는 시간. 긴장과 설레임으로 밤새 뛰어놓은 낚싯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끼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낚싯줄. 미끼를 문 녀석이 하나도 없더니. 빈 낚시 바늘이 쌓일수록 한숨이 늘었습니다. 뼈 하나 끝났거든요. 30개 정도. 한 구간 정도 끝났는데 안 올라왔네요. 원래 뭐 낚시란 게 이런 거죠. 뭐 기다리고 올라오겠죠 뭐. 잠시 후 선수 교체. 뱃머리에 서서 낚싯줄을 당기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됐습니다. 그때 오! 달라 달라 달라.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겠어. 잡힌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가 않아. 이 순간 묵직한 손맛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빈 낚싯바늘만 줄줄이 올라오는 상황. 저보다 속이 더 타들어가는 선원들. 조급한 마음에 선원들의 손은 점점 더 빨라지지만 끝내
상어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지막. No, no, nothing, shirt, nothing. 기대가 컸던 첫 상어잡이 항해. 오늘은 바다가 우리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도냔 다돈 잡히는 분다 나든 다티. 바꿔라 나만 쓰나 돈. 니또 뭐냐? 가야 빡 나가 오페레트 캐미스 파마팅. 뭐 하루만 더 자야 돼. 해서. 아. 아침에 잡은 갈치 한 마리 싣고 또다시 상어를 찾아 달리는 배. 무거운 선원들의 표정만큼이나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 다 그랬어요. 저희 전 스텝이 그 작은 배에서 사실 잘 곳도 마땅치 않고 그 딱 요 정도예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기서 겨우 하루를 버텼어요. 화장실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왔는데 바다에서 보내는 33시간째 작은 불빛 하나를 등대 삼아 바다에서 이틀 밤을 맞았습니다. 와우, very beautiful 용 말라는 산. 기진맥진,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인 야생 사나이가 바로 잡니다. 지금 몇 시간째예요? 시간째요? 이틀째인데. 이틀이요. 아직 잠이 덜 깨 횡설수설. 바다에서 2박 3일째. 눈 뜨자마자 상어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상어 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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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샥! 잡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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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순간 긴장감이 감도는 어선.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드디어 바다의 무법자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오, 저 상어 올라와요. 상어 살았어, 살았어. 오. 일사불란해진 선원들. 요동치는 상어의 공격력을 잠재울 작살 등장. 마지막 남은 힘까지 저항하는 녀석. 인간과 상어의 생존 전쟁. 그리고 녀석이 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 살았어? 야, 상어. 빅 상어. 생각보다 커. 되게 커요. 와. 이틀 만에 잡았어. 이틀 만에. 아. 이제야 카리스마 본성장도 웃네요. 어? 되게 꽃이래. 사포 같아, 사포. 아, 근데 좀 불쌍한데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분은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얘나, 얘나. 계속되는 상어잡이. 이번에는 제가 뱃머리에 올랐습니다. 말라요. 어? 잡혔어! 잡혔어! 닉스! 닉스! 샥! 샥! 잡혔어! 잡혔어! 컴 히어! 컴 히어! 컴 히어!
어, 잡혔어! 내가 잡았어! 닉! 물빛에 비치는 거대한 몸집이 보이십니까? 제 낚싯바늘에 걸려 죽은 이 녀석. 성질이 사납고 참을성이 없는 상어는 대부분 죽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녀석의 잘생긴 얼굴이 보이십니까? 드디어 저의 로마기던 상어잡이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굿! 오늘은...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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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오! 오! 그 상어를 잡으러 제가 한국에서 거기까지 간 거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미친 듯이 끌어올렸어요. 제가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그 뭐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잠깐 숨 돌리고 앉아있는데 점점 상어가 죽어갈 때 이렇게 좁혀지는 그 눈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뭐 이런 거, 아 왜 잡혔니? 아 그냥 잡히지 말지 차라리. 이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어 포획 성공. 맨몸으로 낚은 상어 세 마리.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얘도 좀 움직여. 와, 되게 잘 생겼다. Nice, good. Good job, good job. 녀석들 덕분에 작은 배가 꽉 찼습니다. Small fish. 잡았어. 오? 이거 고등어 같은데? 이거 진짜 없어. 이건 놔줄게요. 알고 보니 녀석은 청어. 손맛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한 둘, 넷, 다섯 바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근데 다행이에요. 상어 잡아서. 어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오늘 다행히 잡았어요. 오나노 그냥 두 블루고. 맞아요. 빨리. 아 보이대 보이대. 보이는 설전. 잠깐. 고갈링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선장님. 이제야 한숨 돌리고 목을 축였는데요. 저 미지근한 물이 굉장히 달았습니다. 저는 끝나서 속 시원한데 이분들 세 마리밖에 못 잡은 거여서 이분들은 아쉬울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뭐 열 마리 이상 잡는다고 하는데 잘 잡히면 세 마리밖에 못 잡아서 좀 아쉽다. 저는 끝나서 속 시원하고. 바다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보고 싶은 고향 앞으로 가는 길. 아 빨리 땅에 발을 딛고 싶더라고요. 거의 50시간 가까이 있지 않았나요? 3일 만에 만나는 마을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상어잡이 배의 귀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생계수다. 여전히 전통적인 기법으로 상어를 잡기 때문에 이들의 배에는 하늘이 허락한 만큼만 상어가 실린다고 합니다. 성인 못지않은 키에 100kg 가까이 되는 몸무게. 장정 넷이 힘을 보태 상어를 옮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daisil po. Please, daisil. Kukunin muna po yung ano, yung mga pinsight. Oh, 저걸 제일 먼저 자르나 봐요. 사스핀 제일 비싸서 그런 건지. 지금 그거 자르는 거 한다고. 역시 가장 먼저 칼을 대는 부위는 상어의 존재감을 빛내주는 지느러미. 삭스핀의 재료로 쓰이는 귀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평생 상어를 잡아온 이들은 정작 삭스핀 요리 방법도 모르고 맛도 모른답니다. 이런 낭포 안 그나가에 남은 데도 사 필리핀에서 오르랑, 다들 용 라만, 이 마할라가, high price. 어? 이거 되게 중요한 녀석. 이또? 이또? 마지막 지느러미는 저에게 맡겨졌는데요.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잘라야 하니 굉장히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몸통 해체 작업. 몸값이 비싼 상어는 해체 즉시 90% 이상이 해외로 팔려나간답니다. 사실 만선으로 돌아온 날은 해체 작업도 꽤 오래 걸리는데 오늘은 세 마리밖에 잡지 못해서 해체 시간이 짧았습니다. 오늘 잡은 상어 지느러미 무게는 3.5kg. 상어 3마리의 총액은 12,500페소.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 평소보다 적은 액수에 선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라이프타임 셀. 아, 뭐라고 바다에서 2박 3일 동안 고생한 만큼 저 역시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날씨처럼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밀려드는 곳. 내일 이 섬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했는데? 아, 다 풀렸어요. 안 되겠네. 아, 이거 쉬운 게 아니었다. 아, 근데 콧등에 땀이 났는데 극지 못하네. 빠지던데? 아, 됐다.